됐나요? 시작했나요? 방송? 안녕하세요. 아주머니의 소소한 일상. 여기가 어디일까요? 둘러보세요. 맞춰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우리 작은 아들 데릴러 공주였습니다. 면접 보고 왔어요. 비가요. 솔솔솔 와요. 지금 이제 여기 저 혼자 있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라서 여러분들 다 마스크 필수로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저기 농구대도 있네요. 제가 울고불고 난리치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 하이 동서님. 그래서 또 하나 얻었어요. 작은 아들이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좀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부터도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무지해요. 저부터도. 그래서 강한 충격을 주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요, 농구장이에요. 정말 뭐 언제적 온 학교의 농구장이거든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농구대회도 한번, 제가 아가씨 때는 이제 다이어트 하겠다고 맨날 학교 운동장 막 5바퀴, 6바퀴 막 이렇게 뛰었거든요. 지금 나이 먹어서 그렇게 뛸 기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뛰어볼까요? 비가 오고요. 여긴 족구대네요. 참 아주머니들이요. 정말 가정살림하고 일하고 정말 책 볼 시간도 없고 정말 바빠요. 훌륭하신 이 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아주머니들을 대표해서 정말 그렇게 엄마들이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서 본인들을 희생해 가면서 마음 아파 가면서 그렇게 산답니다. 정말 훌륭해요. 우리는 그래도 유교 문화를 배웠기 때문에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현모양처럼 그죠? 되게 마음이 넓어져요. 이렇게 나와 보니까 고민하고, 제가 이제 이게 법 공부를 하면서 제가 도량을 넓힐 수 있는 건 애걸복걸 해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땡큐. 아니 제가 요즘에 하도 페북에서 페북 친구분들이 하도 이쁘다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이쁜 줄 알아요. 저 이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 페북 친구분들이 다 이쁘다고 하니까 제가 이쁜가 봐요 막 이래가면서 제가 마음이 이뻐서 이뻐 보이는 거 아닐까요? 되게 시원하고 상큼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있는 극장이나 이런 밀집되어 있는데 말고 그냥 이런 자연 운동장,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좀 걷기 운동이나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이긴 한데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집 안에만 있는 거 조심, 그러니까 집 안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건강도 체크해야 되고 경제생활도 해야 되고 그럴 때 그 규칙, 질서를 잘 지키면 제가 50살인데요. 50살인데요. 그렇게 지키면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이건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헤쳐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꼭 쓰시고 그리고 또 거리 둬서 얘기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소소한 작은 거 지키면
아, 비안 와요? 저 부산 관심 없는데. 아, 저 부산에 붙자만 나와도 이갈려요. 등선님, 저 부산 안 좋아해요. 저 부산 안 좋아해요. 막 부산하고 경상도 사투리만 써도 막 경기 이렇게 해요. 막 이 아주머니. 되게 좋아요, 학교가. 좋죠. 하늘도 좀 보세요. 제가 대신 봐드릴게요. 경기도 여자, 저 아랫대 사람들 별로 안 좋아요. 억양이 세고, 아, 네, 비가 안 와요. 여기는 지금, 충청남도 공주예요. 공주인데, 여기는 비가 와요. 소소하게. 그러니까, 보슬비처럼 와요. 태풍이 지나갔나요? 제가 너무 바쁜 관계로 태풍이 왔다리, 태풍이 정말 21번째 지나가는 태풍이라고. 그런 것들을 지금 9번에서 채널 9번 국영방송에서 그런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오존층 왜 파괴되었는지, 이런 지금 자연 현상이 왜 왔는지 이런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 오염이 될 수 있는 플라스틱 이런 거 분리수거 정말 철저히 생활에서 해주셔야 되고, 정말 예전처럼 우리가 아껴 쓰는 그런 문화로 다시 되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번기 시절처럼 먹는 거 아껴 먹고 나눠 먹고 이런 거. 어머, 꽃 있어요. 잠깐만요. 어머, 이런 거. 이런 자연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아주머니 자연으로 돌아가다 막 이렇게. 진짜 이뻐요. 물기 먹은 거 보셔요?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이게, 보이시죠? 진짜 이뻐요. 정말, 진짜. 너무 이쁘네요. 진짜 이뻐요. 이 아주머니 이제 긍정이어서 막 다 불행 중에서도 막 희망을 찾고요. 즐거움을 찾고요. 이제 선수 됐어요. 막 울고불고 했다가도, 예전에 우울증 걸렸을 때는 정말, 죽을 이유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너무 행복해요. 아니, 너무 행복한, 그냥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행복을 찾는 거죠. 보세요. 너무 이쁘죠? 이거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연을 돌아볼 수 있고, 이제는 이제 저도 나이가 먹었나 봐요. 이런 게 좋아요. 지금 스팸 문자가 자꾸, 하이, 진수님. 너무 이쁘죠? 풀이 정말 풀이 이게 야생한가요? 풀이 아주머니 몰라요. 모르는 것도 많아 도대체 얼마나 많이 알아. 이렇게 한가운데 이렇게 잔디밭 가운데 이렇게 하나 생긴 거야. 이 잔디요, 제가 이거 또 신었거든요. 진짜 잔디 밟는 게 너무 좋아요.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차로 보고 면접 보고 왔고요. 혀까지 차네. 되게 넓네요. 여기 저도 여기 원의 실습동도 있고요, 조화 실습동도 있고요, 국화 실습동 잘 안 보여요. 조경 실습 발음도 안 돼요. 막 아까 핫바 그거 하나 좀 먹으려 그랬던 막 아들놈님께서 자기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되게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진짜 공주의 생명과학고등학교 특성화고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선생님들 너무나 정말 훌륭하시고요. 농생명과학관이에요. 그리고 아까 지게차 시험 본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런 자연적인 육체노동을 하는 게 더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머리만 쓰는 거 말고요. 저 머리 쓰는 일보다 육체노동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그러나요? 여기도 있네요. 저 씨 하나가 이렇게 너무 이쁘죠? 진짜 너무 이뻐요. 꽃도 펴요. 꽃이 이렇게 펴요. 꽃망울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물방울이랑. 진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진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갈 때가 됐나 봐요.
지금 이런 게 없잖아요. 육체적으로 부딪히고 이웃 간에 아이들끼리 공기 놀이도 못하고 지금 애들은 딱지치기도 못하고 우리는 벽돌치기도 했는데 그리고 막 이집 저집 가가지고 밥도 막 나눠서 먹고 대접에 비벼 먹고 또 대보름날에는 바가지 들고 가서 막 집마다 가가지고 하이 봉아님 아줌마 또 살았어요 아직도 살아있어 맨날 죽는다 그러고 맨날 살아있어 아제 뜻대로 안 되네요 여기 또 네잎클로버 있네요 우리 옛날에 이거 우리 이거 이거 꽃반지 했죠 팔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아시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잠깐만요. 아, 또 아줌마 혼자서 다 잘해요.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껴요. 반지 되죠. 옛날에 우리 이러고 놀았거든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제가 앙증에서 수원으로 전학을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기 때 갔으니까 2학년 때 갔나? 2학년 때 갔나 봐요. 갔으니까. 그리고는 수원에서 학교를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하이, 규태님. 리모콘. 잠깐만요. 아유. 규태님, 하이.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반지. 꽃반지. 팔찌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팔찌도. 우리 어릴 때 이러고 놀았잖아요. 이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애들 행복할까요? 그 행복하겠죠? 팔찌. 꽃반지, 꽃팔찌.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면요. 놀수 있는 거리들이 아이들하고 놀수 있는 거리가 많아요. 꽃반지. 혼자 잘 놀죠, 아주머니. 전문가 돼서. 다 치웠어요, 살림. 밤새도록. 됐어요. 우리 이러고 놀았잖아요. 네, 됐죠? 팔찌, 꽃반지. 아, 네. 아주머니 꽃반지 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이는 어쩔 수 없나 봐요. 바람 불고 비, 이제 좀 들어오네요. 바람 불고 비 오시고 아주머니 노시고 좋네요. 진짜 무슨 대학처럼 다꽉 이렇게 정말. 진짜 정말 좋아요. 생명 가학고 공주 생명 가학고도 고로 애들. 학교 맨날 대학 보내려고 인문계 보내지 마시고요. 과학고등학교 해가지고 이런 그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이런 현장 학습을 시키세요. 아시겠죠? 학교 홍보해주고 있어요, 아주머니. 아유, 제가 봐도 연결 서비스는 끝내주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좋네요. 되게 좋아요. 아까 아까 휴게소 갔다 왔죠? 거기 또 유적지 거기도 갔다 왔고 지금 두 군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과 이제는 직업, 일이, 잡이 이제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직장 따로 이런 게 아니고 다 재택 근무하면서 일하면서 자녀도 돌보고 또 이제 이렇게 매여 있는 직장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그리고 그 파트타임 동안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는 지금 필요로 해요. 또 오너들도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어떤 일을 맡겨도 되게 풀어 어떤 일을 맡겨도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원해요. 그러니까 직원 인건비를 준 만큼 그만큼 또한 직원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오너가 살아야 또 직원들 월급도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생의 관계 속에 하이 요한님 상생의 관계 속에 서로 윈윈이 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피할 수 없다면 지금의 현재의 처지를 피할 수 없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처럼 그냥 울고불고하고 털어버리고 또 오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또 살아보고 또 실패했어도 에디슨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99번의 실수를 실수라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의미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딱 낙인을 찍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 그냥 실수할 수 있고 또 기회가 되고 때가 되고 또 배우면 이것도 있네요. 이거 버들 강아지인가요? 이게 버들 강아지예요? 버들 강아지인가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몰라요. 아주머니 살림만 20일면 일하고 살림만 하고 애 보느냐고요? 세상을 몰라요. 진짜 너무 이쁘죠? 와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 정상적인 테두리를 조금 이제는 박차고 창의적인 사고 방식을 가져야 될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4차 혁명에 그래서 요즘에 젊은 20대,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정말 사업도 잘하고요, 비즈니스도 되게 잘하고요, 경제적인 여유도 굉장히 삶의 경제적인 여유뿐만이 아니라 삶의 그걸 뭐라 그러죠? 삶의 자신의 행복의 지수를 높이는 그런 일도 다 잘해요. 요즘은 다 잘해요. 다 잘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기존의 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것들을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정말 당당하게 자신 있게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열정을 갖고 산답니다. 우리 그런 젊은 친구들에게 응원해 주시고요. 또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늙어가는 속에 아프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불평불명할 그 시간에 저도 물론 그러지만 그래도 뭐 계속 불평하고 있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이 준호 엄마 와 있어 나오면 돼 차 있는 대로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넘어졌다 생각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넘어졌을 때 왜 넘어졌냐고 비난하지 마시고 손잡아서 일으켜주는 그런 이웃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어요. 넘어져서 아파있는 애한테 너가 그렇게 넘어진 건 다 네 탓이야. 네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당하는 거 이런 말 좀 해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평가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아셨죠? 오늘도 이 아주머니는 생활을 하면서 소소한 일상 속에 저의 잡을 오늘 3컷 찍었나요? 영상 3개, 4개 제작했고요. 면접 봤고요. 또 아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건다 때가 되고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편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요, 이해를 못 해요. 저도 경험하면서 아는데요. 저도 준비가 안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 때, 저도 그거를 수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슨, 이런 면은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걸 고쳤고, 지금 또, 내가 몰랐던 부분에서 실수하는 것들을 또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시정하고, 그러면 아마 좋은 아주머니의 소소한 일상으로 변모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응원해 주시고요. 힘들지만 힘든 행복을 이끌어낼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자꾸 스팸이 와요.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저녁 드시고 바이바이.